자, 지금 저 볼락 등따개 할 건데, 등따개 하기 전에 그 생선을 다그 장만한 다음에 이 간수를 해야 됩니다. 간수.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고기가 지금 10마리 있는데, 물은 대충 진작으로, 너무 작게만 됩니다. 예, 두분 소금. 예. 물음한테 대충 한 1.5리터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한요 정도. 네, 요 정도. 요 정도 있어. 소금. 네, 소금. 자, 소금은 한 주먹, 한요 정도만 됩니다. 예. 네, 요 정도. 너무 조금 더. 네. 너무 작게 하면 안 돼요. 네, 일단 말릴 거거든요. 예, 요래 해가지고. 됐어. 딱히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자, 얘가 자, 이건 내가 딱 어떻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볼라고 등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씨가 좋습니다. 예. 자, 한 마리. 자, 처음에 비늘을 쳐야 됩니다. 비늘을. 예. 예. 그치. 비늘을 치고, 예. 깨끗이 비늘 치고, 반대로 치고, 치고, 비늘을 딱 치고, 깨끗이. 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가위로, 자, 지느러미 자르고, 옆에 지느러미 자르고, 반대 자르시고, 자, 그 다음에 등 지느러미. 뒤에서부터 자르고, 그 다음에 밑에. 자르고, 자르고, 요거는 조금 억셉니다. 요거는 딱 잘 보세요. 딱 내가지고 자른 다음에 가위로 살짝 비틀어가지고 딱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예. 끝. 예. 자, 여기 있어. 자, 최고 중요한 게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선이 있으면 빼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자, 가위로 한 번 더, 예, 가운데 있죠.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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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러면 끝났습니다. 예, 예. 딱. 자, 예, 이렇게 해주시고. 예. 자, 여기서 빼는 뭐,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은 살이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자, 여기서, 자, 찍을 때, 아가미 내장 싹 다 제거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집에 솔 있으면 솔로 하셔도 되고, 예. 일단 아가미하고 깨끗이 떼야 되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자, 한 마리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한 마리 더. 자, 비늘을 치고, 예. 비늘을 딱 치고, 예. 등 밑에, 등이.
꼬랑지 자르고 옆에 지름 자르고 자르고 여기 등지름 살이 통통합니다. 와 씨알 좋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딱 밑으로 가지고 딱 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식으로. 자 그다음에 아까 똑같이 예. 한쪽으로 빼가면 돼요. 한쪽은 살이고. 가위로 하면 돼요. 네. 끝납니다. 됐어. 이렇게. 이렇게 세척하시면 돼요. 아가미 떼고, 한 4장 싹 떼고, 아가미 넣어줘. 아가미 쭉 떼고. 대장 싹 깨끗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 멋지다, 멋지. DNA 이렇게 되죠. 예. 자, 약간 이제 생선제 다 다듬었습니다. 예. 다듬은 거, 자, 아까 간수한 거 있죠. 어떤 갑니다. 예. 예. 자, 이래갖고 한 시간 정도 담갈 겁니다. 예. 한 시간. 이쁘다, 자,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예. 자, 약간 잘 되게 식입니다. 예. 이거를 건져가지고, 봅시다. 자, 건져가지고, 예. 건져가지고, 여기다가, 예, 물기를 좀 제거하고, 예. 예. 가지고 물기를 조금 제거해 가지고 물 빠지 좀 놔두고 예. 그래. 이런 식으로 예. 자, 건조 망에다가 이었습니다. 예. 자. 건조 망에다가 예. 자.
자, 이래가 이제 며칠 말리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예. 집에서 예. 손질해 가지고 예. 망에다 여 가지고 예. 건조할 수 있는 방법. 예. 감사합니다.